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5학년 1학기 수학 3단원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탐구 수학 로봇의 규칙을 찾아볼까요?를 배워볼 텐데요. 일단 책을 보면서 얘기하죠. 62쪽 가시죠. 자, 로봇의 규칙을 찾아보자. 로봇. 무엇이든 넣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로봇에다가 수첩 두 개를 넣어볼까 하고 넣습니다. 자, 이 친구 이름이 슬기였나요? 두 개를 넣었더니 뽀로롱 하고 여섯 개가 됐어요. 두 개가 여섯 개가 됐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100원짜리 두 개 넣으면 100원짜리 두 개를 넣으면 600원이 나오는 건가? 이런 로봇 선생님 정말 갖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탐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커서. 자, 신기하다. 나는 연필 세 자루를 넣어볼래. 연필 세 자루를 넣었더니 뽀로롱 하고 아홉 자루가 됐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세 자루가 아홉 자루가 되고 두 자루가 두 개가 여섯 두 건이 여섯 건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들어가면은 3배로 커지네요. 그쵸? 두 건이 여섯 건 되고 세 자루가 아홉 자루가 됐으니까 3배로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사탕을 넣어볼까 하고 사탕을 넣었어요. 근데 몇 개를 넣는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온 것은 몇 개? 21개. 21개가 나왔으니까는 넣을 때몇 개를 넣었을까요? 3배로. 여기에서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이 네모에다가 곱하기 3배를 해서 21이 나온 거니까 이 네모는 결국 21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7이다. 사탕 7개를 넣어서 21개를 얻은 거죠. 자, 이러면 뭐 사탕 파는 사람은 망하겠는데요. 이 로봇만 있으면 끝나니까, 그쵸? 자, 준기는 로봇 안에다 사탕을 몇개 넣었다? 그쵸? 7개를 넣었다. 7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몇 개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도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위 쓰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제 학생들이 보면은 단위를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이 단위가 나중에 이 수학을 이해를 하고 과학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만 알아도, 단위만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로봇의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간 양, 넣은 양이라고 할까요? 자, 넣은 양. 자, 넣은 양에다가 뭐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나온 양이 된다. 나오는 양이 되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넣은 양을 네모, 나오는 양을 동그라미로 한다면 네모 곱하기 3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탐구 수학인데 너무 쉬운 걸 가지고 탐구시킨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 미래 로봇의 규칙을 만들고 상상해. 미래 로봇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규칙에 따라 실행하는 로봇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로봇이 있으면 좋을까? 로봇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싶나요? 미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로봇을 생각해 보라고 싶습니다. 미래 생활에 무엇이 필요할까? 자,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로봇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 자, 힘든 일을 할수 있게끔, 힘든 일을 할수 있는 로봇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힘들지는 않아도 하기 싫은 일. 자, 하기 싫은 일을 뭐 대신해 주는 로봇. 예를 든다면은 뭐 청소기 돌리기 싫은데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다 해줘. 그럼 상당히 좋겠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위험한 일,
위험한 일인데, 위험한 일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도, 근데 로봇이 하게 되면 다치지 않고, 또 정교한 일, 뭐 수술 로봇도 있죠. 그래서 정교하게, 제 수술할 때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이 하게 되면 정교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로봇이 그러한 일들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규칙을 가지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규칙을 가지고 뭔가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많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요즘 다행히도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줄어든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미세먼지가 많은 세상, 미세먼지 제거. 자, 미세먼지 제거 로봇. 로봇의 규칙. 자, 미세먼지를 무조건 싹다 없애버리면은 규칙을 만들 수가 없겠죠. 무조건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자, 넣은 양이 있으면 얘를, 나누기 100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오는 양. 자,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겠죠? 100이라는 미세먼지를 집어넣으면 1밖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미세먼지를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의 활용 방법은, 설치만 해놓으면 되겠죠? 우리나라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이건 뭐 돌아다녀도 되고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우리나라에 국한해가지고, 제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에만 미세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세먼지가 있고, 다른 나라의 미세먼지가 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봇이 날아다니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날아다니는. 자, 혼자 날아다니면서, 자, 날아다니면서 미세먼지를 스스로로 제거해 준다. 이런 식, 이거 어마어마한 발명이겠는데요. 이런 거 만들면. 그쵸? 혼자 날아다니면서 미세먼지가 있으면 그걸 싹 빨아들여가지고 100분의 1로 줄여주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니까는 뭐 사고 위험도 적을 거고. 엄청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커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노벨상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 정도 만들어주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의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이 미세먼지 제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선생님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내 로봇의 규칙은 나오는 양, 넣은 양을 2분의 1로 줄여줘. 그래서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싶다고 합니다. 좀 약하다, 나누기는. 나누기 100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나는 로봇의 규칙이 나오는 양에다가는 넣은 양에다가 곱하기 10으로 늘어나. 근데 먹을 것. 그래서 먹을 것 부족한 나라들에게 이 로봇을 보내주면 좋겠죠. 이런 건 상당히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고. 어찌됐건 이 로봇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로봇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 낼수 있는,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익힘 마지막 페이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수학익힘 40쪽입니다. 자, 관계를 찾아라. 학교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보자. 좋아. 아마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복도 창문에 화분이 두 개씩 놓여 있어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창문 하나에 두 개씩 있어요. 그렇다면 화분의 수는 창문의 수의 두 배라고 할수 있어. 그쵸? 자, 화분은 창문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화분의 수를 별. 그 다음에 창문의 수를 동그라미로 한다면은 별은 동그라미 곱하기 2가 되겠고 또 다른 대응 관계 뭐 여기 신발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뭐 벽돌이 쌓여 있으면 벽돌의 개수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스스로 공부했습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규칙과 대응을 잘 이해했나요? 선생님은 잘 이해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나 모르겠네요. 수학책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공부했나요? 네, 수학책 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과서로 공부했더니 아주아주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한 번씩 영상을 다시 보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을, 3단원을 모두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4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발 학교에서 선생님, 여러분들 담임선생님과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뭐, 어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3단원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